안녕하세요. 공동개발자과정 2일차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교육은요, 실습과 병행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전 교육 때 웹스퀘어 5의 유용한 기능들을 좀 배워볼 텐데, 그 기능들을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일부 실습할 시간을 좀 드릴 예정이니까, 그 실습 시간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개발해보면서 웹스퀘어에 사용하지 않았던 기능들, 유용한 기능들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교재를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웹스퀘어 5의 유용한 기능에 대한 챕터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 챕터 중에 사실은 더 추가되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이 기능들은 여지껏 아마도 잘 사용하지 않았던 기능들 위주로 제가 많이 뽑아봤고요.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좀더 유용한 기능들을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리고자 이번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능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같이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챕터를 하나 넘겨보세요. 첫 번째 그룹에 관련된 기능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을 확실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우리 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미리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요거는 닫을게요. 자, 미리 만들어 놓은 거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배포하진 않았어요. 직접 만들어 볼 그러한 목적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료들은 교육 자료에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을 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할 때에는요, 굳이 WRM에서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만들었던 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이런 데서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게 어제 제가 웹스퀘어 프로젝트도 만들어봤고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도 만들어봤죠? 그냥 웹스퀘어 프로젝트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은 웹스퀘어에 숨겨진 기능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웹스퀘어 프로젝트만 하나 만들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굳이 와스를 별도로 구성하는 그러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만들어 놓은 부분에 웹스퀘어 프로젝트로 생성한 부분에다 하셔도 되고요. 뭐안 만드셨으면은 그냥 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 빈 공간 선택하시고 유해서 웹스퀘어 프로젝트 하나 만드세요. 저도 따로 만들게요. 그냥 테스트라고 뭐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다른 건할거 없고 넥스트 버튼 누르고 컨텍스트 루트로 맞추고 디플로이 소스 웹 컨텐트로 그대로 디폴트로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공통 업무 UDC 부분 이 부분 체크해줘야 우리 쪽에서 관리가 되는 어떤 CM 밑에 이미지나 CSS 같은 그러한 파일들이 다 생겨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의 체크하시고, 넥스트 누르고, 그 다음 프리뷰 세팅도 디폴트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만들게 되면 전 테스트라는 웹스퀘어 프로젝트가 하나 생깁니다. 그냥 여기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첫 번째 볼 기능은 그룹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문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육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교육 자료에서 첫 번째 소개해 드릴 내용은 Keep Disabled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기능이냐 하면요, 이제 그룹 내에 컴포넌트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그룹 전체에다가 디세이블 속성을 전체에 적용을 하면은 전체 하위 모든 컴포넌트가 디세이블 처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디세이블을 다시 해제를 하면은 다시 다 풀려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원래 그룹 내에 디세이블이 적용된 컴포넌트가 일부 있는 거예요. 자, 본 교재에 있는 바와 같이 지금 그룹이 하나 있고 인풋박스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요네 개가 있는 것들 중에 요두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 아, 다섯 개 있군요. 어쨌든 두 번째 거하고 네 번째에 있는 요 컴포넌트, 인풋박스는 원래 디세이블이 적용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전체 디세이블을 한다 그러면 아래처럼 모두가 다 디세이블 처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해제를 다시 했을 때, 디세이블 풀어줬을 때에는요, 원래 있던 디세이블도 풀려버려요.
즉, 원래 있던 디세이블이 있던 거는 그 상태로 유지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고자 하는 속성이 요 keep disabled라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번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드려봤는데, 요거를요, 같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보존이 되는 부분, 다음 장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웹스퀘어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방금 전에 생성한 우리 웹스퀘어 프로젝트의 웹 컨텐츠 하위에다가 빈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구현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여기다가 웹스퀘어 페이지 추가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 웹스퀘어 페이지 컴포넌트 요걸 눌러야 되겠죠? 요 부분을 눌러서. 자, 페이지 이름은 뭐 연습이니까 EX12345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꼭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파일 이름은 저는 그냥 EX1로 할게요. 여러분들은 뭐 보기 좋을 대로 하세요. 뭐 그룹에 keep disable을 쓰고 있으니까 그룹 keep disable 뭐 이런 식으로 알아보기 쉽게 쓰셔도 되고요. 자, 파일 이름은 적절히 주시고 피니시 눌러서 빈 파일 하나 생성해 봅니다. 자, 빈 파일이 하나 생성되면 여기다 단순하게 이렇게 놓으세요. 요 디자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빠르게 그릴 수가 있죠. 자, 화면 시작, 요 페이지 시작 눌러가지고 첫 번째 자식으로 놔두고 요 안에다가 그룹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그룹 하나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려보는데 뭘로 그려볼 거냐? 뭐 여기 있는 걸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우선 이쪽에다가요, 인풋박스를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내려보면은 입력 폼 있는데 보면은 인풋박스가 있거든요. 자, 요거를 한뭐 3개에서 5개 사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만큼 하세요. 전 5개 한번 그려볼게요. 요 그룹 안에다가 하나 넣고, 그 뒤에다가 또 하나 넣고, 또 하나 넣고, 또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5개를 그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디자인에 신경 쓰실 분들은요, 간격 조정 같은 거 하실 때에는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프로퍼티에 이 스타일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위드스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각각 마진을 라이트로 한 10픽셀씩 띄워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간격 조절을 해주실 분은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선택하면 다중 선택이 돼요. 한꺼번에 주시려면 이런 식으로, 뭐 간격 이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빈 화면에다가 껍데기 하나 그려놓고, 서브 컨텐츠에 그려놓고, 그 하위로 인풋박스를 5개를 그려봤어요. 자, 이 5개의 인풋박스를 감싸는 컨트롤 키 누르면서 인풋박스를 선택하면 다중 선택이 되죠.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눌러가지고 우리 그룹으로 감싸는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써보고, 이 전체 감싸는 이 그룹, 지금 감싸놓은 이 그룹을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 해당하는 아이디를 뭐 GRP1 이런 식으로 주세요. 우리가 아이디가 있어야지 API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 뭐 간격을 조금 더 조정하실 분들은 이 그룹에다가 패딩을 한 5픽셀 정도 줘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더라인을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1픽셀 정도만 줘도 될것 같아요. 일부러 좀 크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안쪽으로 들여쓰기 할 때는 패딩이란 걸 쓰고 보더를 써서 이제 까만색 테두리를 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요 그룹 1이라는 곳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한 이제 그룹을 하나 만들어 보시면 되고, 이제 해보고자 하는 거는 이 그룹에다가 이제 디세이블을 적용했다 풀어보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위에다가 그럼 버튼을 하나 달아볼까요? 여기 버튼
8번에 버튼이 있는데 인라인 버튼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뭐 위에다 하시던 아래다 하시던 눌러보고 얘는 그룹에 넣을 게 아니라 뒤쪽에다 넣어보죠. 이렇게 넣어보면 여기 인라인 버튼이 하나 생기죠? 여기다가 디스에이블 True로 이래보죠. 그리고 하나 더 이용해서 Disable False도 한번 넣어볼게요. 9분만 되면 됩니다. 여기서는요. 자, 이와 같이 이 Disable True를 눌렀을 때는 전체가 다 Disable이 적용이 돼야 되고 False를 눌렀을 때는 해제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true를 한번 누르는데 아이디는 적절히 주시면 돼요. 그냥 저는 단순한 아이디 btn1로 할게요. 온클릭 이벤트에다가 적용할 텐데 뭐 기본 교육 때 하는 것들은 굳이 복잡하게 일일이 다 설명 안 합니다. 자, 온클릭 이벤트에다가 이 grp1에다가요. disable 적용할 때는 set disable을 true로 주면 돼요. 이렇게. 자, 반대로 그러면 disable을 풀어줄 때는 뭘로 주면 될까요? id, btn2로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얘만 풀어주는 거니까 false만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자, 이와 같이 적용을 한번 하고 실행을 그냥 바로 한번 해볼게요. 하는데, 눌렀을 때 true를 누르면 지금 보시다시피 요 인풋 박스가 다 이렇게 디세이블 처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false를 누르면은 다시 해제가 되죠. 전부 다 해제가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였냐 하면요. 만약에 이게요. 다섯 개가 그냥 다 이렇게 풀려 있는 게 아니라 이두 번째랑 네 번째에 있는 인풋 박스가 디세이블이 그냥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true로. 이 속성에서 아예 적용이 돼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아까와 같이 실행을 해보면 얘는 원래가 이렇게 디세이블이 적용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true 하면 전체 다 적용되는 건 맞는 거죠. 맞는 건데 false로 풀어줬을 때다 풀려버리잖아요. 원래 있던 거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다 원래 있던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속성이 어떤 거냐면요. 이 그룹을 선택합니다. 선택하시고 크게 하고 볼게요. 여기 보면은 그룹에 keep disabled라는 속성이 이렇게 보여요. 이 속성이 안 보이는 툴은 아마 옛날에 받으신 툴일 거예요. 이게 올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월 이후에 엔진부터는 8월 달 엔진부터는 확실히 적용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성이 혹시라도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사용자 탭에서 추가를 해가지고 disabled true 이렇게 타이핑을 예전엔 했어요. 안 보여가지고. 근데 지금은 저는 캔슬할게요. 이 속성에 보면 keep disabled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디폴트가 false인데 얘를 true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자, 원래 disable 속성을 그러면 유지를 시켜줄 수 있어요. 이 그룹 내에서 선언된 disable 속성을 유지시켜줄 때. 그때 사용하는 게 keep disabled 속성입니다. 자, 얘를 누르고 true로 해놓고 다시 한번 화면을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번째, 네 번째는 disable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true를 누르면 다 같이 disable이 적용되는 건 맞고요. false를 눌렀을 때 원래 있던 속성이 이와 같이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요거는 한번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별로 어려운 속성이 아닙니다. 일대 사용을 하는 게요 keep disabled 속성. 이 부분을 true로 하면 원래 disable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런 부분들 자주 활용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로컬에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을 드렸으니 이 문서를 보고 한번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부분이에요. 지금 저기 문서에 나와 있는 건요. Keep Disabled가 아직 툴에 추가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와 같이 사용자에서 직접 입력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현재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최신 툴을 받으셨다면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쪽에서 그룹의 속성에서 보일 테니까 여기서 툴만 적용해 주시면은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요거는 직접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로컬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디자인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간단하게 그룹 하나 그려놓고 그 안에 인풋박스와 같이 입력될 수 있는 컴포넌트를 그려놓고 비활성화, 활성화를 한번 적용하면서 이 디세이블이 유지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화면이 보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크게 해놓겠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 직접 로컬에서 적용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강의라서요,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 하셨을 거라 믿고 다음 챕터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그룹의 팁 디세이블드 속성은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건요, 그리드 뷰에 대한 속성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리드 뷰에서 텍스트 에어리어 컬럼을 이용할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속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본 교재에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텍스트 에어리어인 경우, 그리드 뷰에서 텍스트 에어리어인 경우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텍스트 에어리어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쪽처럼 별도의 편집 영역이 보입니다. 그래서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그곳에서 직접 편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 그리드 뷰가 리드온이가 걸려 있어요. 전체가 걸려 있어도 상관없고, 혹은 해당하는 이 텍스트 에어리어 컬럼만 리드온이가 걸려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리드온이가 걸려 있는 상태라면요, 굳이 편집창이 저와 같이 보일 필요가 전혀 없겠죠. 자, 그런데 저희는 아무 설정을 안 하면요, 리드온이를 걸어 놨을 때에도 이 편집창이 보이기는 해요.
물론 편집은 안 됩니다. 미도니를 걸어놓으면은. 자, 그런데 편집창이 굳이 보일 필요가 없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속성을 알려드릴게요. 그 속성이 show readon이라는 속성입니다.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서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더 좋겠죠. 자, 우리 툴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저 예제 2번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자, 웹스퀘어 페이지로 하나 더 만들고요. 예제 2번으로. 자, 이번에는요, 이제 그리드 뷰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초 화면 그릴 때는 이 페이지 시작을 먼저 눌러놓고 시작하세요. 그래야 영역이 잡힙니다. 이 영역 안에다 그릴 건데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우선은 그리드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6번 그리드에서요, 뭐 제일 단순한 그리드 하나만 선택합니다. 자, 이와 같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그리드 뷰는 단독으로 활용이 안 되죠? 단독으로 활용이 안 되니까, 컬럼도 이렇게 많이는 지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컬럼 한 3개 정도 있는? 2개나 3개나? 하나는 너무 작고, 데이터 리스트를 하나 더 생성을 합니다. 생성하실 때는 아웃라인 뷰에 헤드 탭에서 만들어 볼게요. 이게 편하죠? 아웃라인 뷰에 헤드 탭에서 마우스 클릭해서 데이터 리스트 하나만 만들겠습니다. 아이디는 뭐 변경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디폴트 아이디로 그냥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텍스트 에어리어의 기능을 보는 거니까요. 자, 저는 한 3개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디는 적절히 주세요. 하나는 아이디하고, 하나는 텍스트하고, 하나는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해볼게요. 뭐 이름은 굳이 안 바꿔도 될것 같고, 똑같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얘랑 똑같이 주셔도 될것 같고, 뭐 데이터도 그냥 유저 데이터 기능을 이용을 할게요. 그래서 2개 정도만 줘도 될것 같아요. A, B, 1122. 얘는 뭐 텍스트 에어리어 쪽은 굳이 입력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직접 한번 입력해 볼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장하고 apply and close를 눌러가지고 다 되셨으면 데이터 리스트하고 그리드 뷰하고 신규 생성으로 바인딩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렸는데 텍스트 에어리어의 공간만 조금 늘려볼게요. 조금 늘려보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텍스트 에어리어를 보고 싶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은 아, 텍스트 에어리어로 제가 속성을 안 바꿨네요. 잠시만요. 요 텍스트 에어리어의 프로퍼티에 보면은 요 인풋 타입이 그냥 일반 텍스트가 아닌 텍스트 에어리어로 변경을 해주세요. 여기는 이렇게 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 부분은 이와 같이 지금 보신 것처럼 텍스트 에어리어일 경우, 인풋 타입이 텍스트 에어리어면 별도 편집 공간이 열려요. 리드온이가 아니라면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이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리드온이라는 거죠. 이 부분 선택하시고 속성에서 우리 프로퍼티 속성에서 readOnly를 여길 true로 줄 겁니다. 자, true로 적용하고요. readOnly를 다시 화면 실행할게요. 자, 그랬을 경우 readOnly가 걸렸어요. 걸렸기 때문에 얘는 입력이 안 되는 게 당연히 맞아요. 안 됩니다. 해보면은. 안 되는데 굳이 이 창이 이렇게 띄울 필요가 없겠죠? 편집 영역이 열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리드온이를 걸어놨는데 편집도 안할 건데 뭐하러 이렇게 편집 영역이 열립니까? 불편합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 에어리어가 리드온이일 때이 별도 편집창이 열리지 않게끔 하는 속성. 자, 그거를 해주시려면요. 여기 텍스트 에어리어에 원래는 여기도 쇼
리드, 운이라는 속성이 보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게 최근에 추가된 기능이어가지고 아직 툴에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된 부분이 있는데 얘가 리드온일 때는 편집 영역이 안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show readonly라는 속성을요. false로 주셔야 되는데 이게 속성에 여러분들 추가가 안돼 있을 거예요. 원래는 프로퍼티 속성에서 봐야죠. 속성에 추가가 된 거니까. 근데 기능이 추가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 툴에 반영이 안 돼서 그래요. 곧 들어갈 거예요. 다음번 나오는 툴이나 이때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은 없을 때에는 그때는 요 사용자 탭에서 한다고요. 속성이 최근에 추가되거나 이런 거뭐 기능 요청을 해서 받은 것들 그런 게 있을 때에는요. 요거를 몰라가지고 자꾸 소스 탭 가가지고 소스 탭에다가 직접 입력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뭐 물론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태그 열고 닫고 하는 부분들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가급적 소스 탭에서는 직접 입력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다가 직접 막 속성을 넣고 하기도 했는데, 그건 예전 방식이고, 이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속성이 안 보이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기 사용자 부분에다가 넣어주신다라고 보면 돼요. 사용자에다 추가 눌러서. 아까 봤던 show, read, only를, 얘는 true가 아니에요. false로. 얘는 read only. 이게 적용돼 있는데 그거 굳이 안볼 거예요. 편집상 그 뜻입니다. 이와 같이 적용을 하게 되면요. 소스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 예전에는 직접 타이핑을 이 XML 소스 탭에서 막 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 프로퍼티 사용자 탭을 이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이와 같이 적용하고 다시금 확인을 해보면 이제 리드온리가 걸린 이 컬럼에 대해서는 얘는요 더 이상 편집 영역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 비교를 위해서 얘도 텍스트 에어리어로 만약에 바꿔볼게요. 자, 바꿔보고 그리고 얘도 리드온리를 true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제 둘다 똑같은 텍스트 에어리어입니다. 얘도. 근데 얘는 리드온이가 걸려서 편집은 안 되지만 편집창은 열리죠. 그러나 show 리드온이를 false로 주면은 옆에 컬럼은 열리지 않아요. 이와 같이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그리드를 활용하시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을 받으실 수 있을 때 이와 같은 기능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 개발자라면 이러한 추가적인 기능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기능도 한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려서 한번 나타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 이 show readonly가 적용된 그리드 뷰를 한번 그려보고 화면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습해 보셨을 거라 믿고요. 다음 기능을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기능도 역시 그리드 뷰에서 사용되는 기능이에요. 자, 그리드 뷰에서 사용되는 기능인데 지금 소개해 드릴 이 기능은요. 일반 PC 화면에서는 잘안 써요, 솔직히. 그리고 거의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저는. 이 기능은 모바일용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요. 어떤 기능이냐면요. 그리드 뷰를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드 뷰에 데이터를 확인할 때 세로 스크롤로 내려가면서 확인을 하겠죠? 자, 그와 같이 확인을 할때 이제 스크롤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느끼는 사용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PC에서는 별로 그런 얘기가 아예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 모바일에서 그리드 뷰를 그릴 때, 뭐 쬐끄만 화면이죠? 그랬을 때 이제 모바일에서는 터치로 막 세로 스크롤을 제어를 하잖아요. 그 터치하는 그 감이 너무 빠르다고 느껴서 데이터를 제대로 못 보고 후루룩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좀 방지해 달라는 요청 사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리드 뷰 자체를 모바일에서 많이 쓰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일부 데이터를 쓸때이 그리드 뷰도 요즘에는 좀 모바일에 쓰이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이 그리드 뷰의 세로 스크롤 속도를 이제 마우스로 제어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에서는 터치로 제어를 하잖아요. 자, 그때 속도를 좀 조절해 달라. 좀 너무 빠르지 않게 늦춰 달라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게이 터치 스크롤 델타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요. 데이터를 좀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페이지를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요거는 나중에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실행을 하고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PC 화면이라서 잘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 직접 해보게 되면은 스크롤을 내릴 때 속도가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다. 일부러 좀 늦춰 놓은 거예요. 자, 원래는요, 이 그리드 뷰에, 마찬가지로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터치 스크롤 델타 이 부분 역시 사용자에다 넣는 거예요. 그리드 뷰에. 왜냐면 속성에선 안 보여요. 얘는 오픈이 안될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비공개로 쓰는 거거든요. 모바일에서만 쓰니까 굳이 열어놓을 필요는 좀 없어요. 근데 모바일 그리드 뷰에서 사용을 할때이 스크롤의 속도를 제어를 한다. 디폴트는 얘는 안 주면 5거든요. 이 5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5가 제일 빠른 속도입니다. 했을 때는 스크롤이 더 빨리 내려가요. 이런 부분들이 팍팍팍팍 내려가는데 얘를요 속도 조절을 이제 너무 빠르다. 이게 PC에서는 사실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이 기능은 이 모바일에서 사실은 봐야 되거든요. 모바일에서 보게 되면은 그때는 이 속도를 PC에서는 별로 체감을 잘 못하실 거예요. 아까보다는 좀 느리게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왜 모바일용에서 그리드 뷰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모바일에서 그리드 뷰를 사용할 때, 세로 스크롤을 좀 조절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속성을 기억을 해놓으세요. 본 교재를 받으셨으니까, 그때 이용하는 게 터치 스크롤 델타 기능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굳이 제가 실습까지는 안 할게요. 이 부분은 뭐 많이 이용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모바일에서 그리드 뷰를 이용할 때 알아두시면 좋은 속성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얘는 오픈은 안할 예정이에요. 오픈되지 않을 거니까, 쓰게 되면 그리드 뷰를 선택하고, 요 사용자 탭에서 직접 입력을 해서 쓰셔야 됩니다. 여기 있듯이 1이 가장 느린 속도이고, 5가 가장 빠른 속도예요. 아무 설정도 안 하면 디폴트는 5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능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모바일에서 사용되는 기능 정도로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실행하는 그 예시들을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인풋박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박스를 사용하다 보면은요, 이제 인풋박스에서 더러는 숫자만 입력되게 해주세요. 요런 요청사항을 좀 받으실 수 있어요. 숫자만 입력되게 해주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요것도 작성을 해보면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EX2번까지 만들었으니까 이번엔 3번을 만들게요. 눌러서 저는 EX3번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름은 여러분들은 편하실 대로 이름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웹스퀘어 페이지 그릴 때는 화면 페이지 시작부터 그냥 눌러서 그냥 하는 거 습관 들이세요. 그래야 이제 웹페이지의 영역이 제대로 잡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인풋박스 하나만 있어도 돼요. 요 안에다가 인풋박스만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속성을 좀 다뤄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아이디는 간단하게 입력하시고 그래도 아이디는 주고 시작하는 거 습관을 들이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 인풋박스에다가 여러분들이 속성만 입력이 되게 한다.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숫자만 입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인풋박스는 요 데이터 타입이라는 속성이 있잖아요. 이 속성을 형태에 맞게 줄 수가 있죠.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으면 디폴트는 텍스트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숫자일 경우 정수만 쓴다 그러면은 넘버고, 실수만 쓴다 그러면 플러시고, 날짜 형태, 시간 형태, 그리고 큰 숫자는 우리가 빅데시멀로 표현을 하죠. 자, 이것들 중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우선은 넘버만 해보자고요. 이 넘버. 넘버를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넘버만 입력을 해야 돼요. 딴거 입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넘버로 입력을 했어요. 입력하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얘는 숫자만 입력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숫자만 입력돼야 되는데, 만약에 영문으로 놓고 한다. 영문의 경우에는요, 제가 지금 입력을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입력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영문은. 그런데 만약에 한글로 바꾸잖아요. 한글은요,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됐다가, 블러 시점에, 인풋박스의 블러 시점에 빠져나오면서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차이점을 아시겠죠? 영문은 아예 입력이 막히는데, 한글은 입력 자체를 막아주지를 못하는 거죠. 다 입력하고 나서, 이제 포커스가 빠져나올 때, 즉, 블러 시점에 이렇게 없어져 버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예 입력을 좀, 한글도 좀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안 되나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그거 관련해서 사실은 간단한 속성 하나만 주면 되는데 이 기능을 잘 몰라가지고 적용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자, 그랬을 때에는요, 여기 인풋박스에서 간단한 속성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어떤 속성이냐면요, 유효성 체크와 관련된 속성인데 이 밸리데이션 있는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요, 요 밸리데이트 온 인풋이라는 요 속성이 있어요. 여기 읽어보시면 브라우저는 이제 뭐 i9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요즘에는 i9 밑으로 잘 깔리지도 않죠. 그러니까 i도 엣지나 i11이나 이런 거 쓰실 텐데 거기서 다 적용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요것만 단순히 true로 주시면 됩니다. validate on input. 요거는 만들어진 지꽤 됐는데 이제 요거 속성을 몰라가지고 적용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한글 입력을 방지할 때, 그래서 밸리데이트를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자, 요것만 true로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아마 지금 한글을 입력하고 있는데도 입력이 방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진짜 한글 넣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보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를 믿으세요. 지금 한글로 넣고 입력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숫자만 입력돼요. 영어로 바꿔도 안 되고, 한글로 바꿔도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속성, 숫자만 입력하게 할 때, 여기 데이트 타입만 고치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요. 데이트 파입과 함께 아래쪽에 보면, valid on input이라는, validate on input이라는 요 속성도 같이 제어를 해주시면 좋다. 그래서 우리 문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기능이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요 입력 자체가 안 되는 것들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요거는 실습을 한번 해 보시길 바라고요. 실습과 함께 쉬는 시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